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첫 키스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인터넷에 키스 잘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는 저를 친구가 한심하게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민수야, 키스란 건 말이야 입술이 붙잖아. 개혀? 니 혀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르 뱀처럼 스네이크. 그런 다음에 만나 막 섞여 막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막 비벼 막 일로 가다 저로 가다 막 비벼 계속 비벼 완전 환상. 그게 키스야. 내 친구 진짜 천재다. 감동받아서 배운 대로 응용했는데요. 여친한테 무도 없이 혀만 낼름거리고 징그럽다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내 친구 연애 한 번 못한 바보. 모태솔로였지? 자, 잃어버린 웃음 이 코너에 정립해드립니다. 피식타임. 역시 이 세 분이 다 모여야 완벽한 피식타임이 완성되죠.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재영 씨 지난주에 네. 안 보이셔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예. 예, 이게 역시 예. 그 계속 잘하다가 예. 한 번 실수하면은 맞아요. 이게 예. 더 눈에 띄는 거야. 예, 더 눈에 띈다는 예. 그 속담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야, 오자마자 예. 없어도 되겠던데라는 예.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예, 앞으로 열심히 다시 예. 잘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또 청취자분들도 재영 씨 안부를 막 웃고 아니 어디 가셨냐. 예. 예. 제가 또 피치 못하게 예. 예, 또 피치 못한 예,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네. 예, 피치 못하게 됐습니다. 피치 못하게 네. 윤혜솔 씨가 네. 정재영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아, 정재영이 남자로 손석구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뤄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정재영을 사랑하는 심장을 찢어내려 합니다. 이거 봤습니다. 손석구 씨가 아 진짜 피식대학에 나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정말 매력 있으시던데. 네, 진짜 매력 아니 우리 프로에도 한 두 번 정도 나오셨는데, 예. 예, 너무 멋있죠. 아 그때도 애티튜드 너무 네. 좋았지만 이제 완전히 라이징하기 네. 전이라, 네. 예, 근데 그때도 되게 귀여웠어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자기 거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엄청 약간 털털하시고 예예 맞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약간 연예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딱 만났을 때 약간 그 벽이 약간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완벽. 많이 배우셨네요.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니네 둘은 뭐야. 완벽. 그러니까 벽이 좀 느껴지는데. 예, 약간 완벽이 느껴지는데 약간 진짜 되게 좀 인간미가 좀 많이 느껴졌던 약간 그냥 맞아요. 형동생처럼 대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저는 배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비 이렇게 바비 예, 예. 그거를 연기하듯이 하는데 오 진짜 잘하시더라. 네, 맞아요. 진짜 잘하더라.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가만히 살펴보셔서 지금 요즘 저희가 밀고 있는 게 재영이를 자꾸 이제 손석구 형님 닮은 꼴로 밀고 있거든요. 아니 그 네. 너무 사실 우리 그때 백상 시상하고 나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했었었죠. 네, 네. 우리끼리. 네, 네, 네. 그때 재영이가 너무 비슷하게 했거든요. 옆으로 달려오면서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뭐 손석구 씨가 너무 피식대학 세 분의 팬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 독립 영화를 만드시는데 거기 그러니까 영주를 그러니까 예, 좀 손석구 씨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본인 연기는 잘하시는데 남 연기를 잘 못 보시나. 본인 연기 없으시다. 저는 이제 선수끼리 알아보는구나. 그렇지. 아니 그리고 산악회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됐으니까 예. 두 사람도 충분하지만 역할이 이제 좀 용주랑 가까우니까. 저 석구 형님이랑은 저랑 좀 결이 좀 맞아요. 예. 석구 형 형이랑은 신결이에요. 석구 형이랑은 저 톤이 좀 맞아요. 톤 예. 무슨 톤인데요? 쿨톤 쿨톤. 예.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정재영이 이제 손석구로 보인다. 네, 이런 거는 그래도... 라면 먹고 부은 얼굴이야. 아, 그렇죠. 오후 1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석구 형님이 라면 먹고 이제 예. 다음 날 활동하시는 그 시간에는 저로 대신하셔도 된다. 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손석구 씨도 되게 그 살찌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엄청 관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되게 인간적이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배려가 뭐 항상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진짜 막 해도 된다고. 맞아. 자기가 그 편집 요구를 안 하겠다. 어떤 걸 해도 된다. 그러고서 진짜 끝까지 편집 요구를 안 하셨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대로 나간 거예요. 네, 네. 민수가 진짜 선 많이 넘었었는데. 맞아요. 자, 9211님이 네, 용주 오빠 요즘 SNS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대신 짐 체육관에서 해결하던데. 어, 정말? 네, 무슨 일이 있나요? 너튜브에서 오빠가 갑자기 운동하는 건 건강 적신호 떠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걱정이네라고. 아, 사실 뭐 아침 점심 저녁 밥 대신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밥 다 먹고 가요. 네, 밥 먹고 뭐 적신호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이제 가야겠다 그냥. 이제 안 하면은 이제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죽겠다. 생각해서. 근데 제가 또 가서 좋은 게 제가 가는 헬스장을 되게 또 원래 다니는 곳은 진짜 그 이제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몸 거기를 다니다가 예. 최근에 다니는 곳은 약간 그 실버 그러니까 노인분들 많은 예, 곳이 예. 있어요. 걸로 다니는데 거기에 좋은 점이 약간 기분이 우쭐돼요. 약간 내가 노인분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젊은이 왔어. 젊은이 왔네. 그러니까 속으로 원래 예. 되게 그 뭐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간데 가면은 약간 제가 운동하면서 기죽으니까. 기죽고 소심하게 돼요. 근데 거기 가면은 노인분들 많은 분들 가면은 속으로 아 저렇게 한 거 아닌데 아 저렇게 하면 다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주 씨가 좀 살짝 슬림해진 것 같아. 붓기가 좀 빠진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붓기가 살짝 내린 거 아니야? 붓기... 절대 아닙니다. 네. 어제 네. 좀 또 달리셨더라고요. 아니, 예. 오늘 아침으로 꽁치 쌈밥 먹고 왔어요. 내가 만든 예. 거 해서 예. 먹고 왔어요. 꽁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에서 쌈장이랑 이제 다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시켜놨다가 요리도 잘해. 예. 아,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 모두 그래야지. 아, 네, 네, 맞아요. 사실 관리는 또 민수 씨가 제일 많이 하는데. 아, 그럼요. 기가 안 나요. 집에 또 건강 주스, 그러니까. 뭐 야채 과일밖에 없고. 저런 것도 배려야. 그렇죠. 엄청 관리하는데 티가 안 나. 민수는 배려 좀 안 하고 싶어요. 장기가 깨끗해요. 장기미남. 너 장수할 거야. 예. 그렇죠. 위장이랑 대장이 아주 그래. 깨끗해요. 예. 우리가 뭐. 아 저는 뭐 예. 운동을 해도 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는데 SNS 그러니까. 올리지 않아요. 아~ 일상이니까. 운동했어요? 아, 예, 예. 이 사람만 올리고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니 저는 건강 전도사로서 예. 이제. 자 전병민 씨가. 피식 대학 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스탠드업 공연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하.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아 아하. 그래요? 오. 이번 네, 주 일요일에 예. 저희가 또 공연을 합니다. 아 어디서요? 그러니까 뭐 장소 얘기하지 않고 동네만. 아니요 뭐 장소도. 네, 뭐 이태원 한남동에 예, 좀 큰 데서 파란색 네모, 예, 파란색 네모 공연장에서. 어, 그럼 진짜 공연이네. 네. 티켓 끊고 들어가야 되네. 예, 예. 아, 다른 것도 다 티켓 끊고. 네, 들어가죠? 원래 티켓, 예, 예. 아, 저희 예, 예. 옛날 피시다가 아닙니다. 예, 예. 아, 옛날에도 끊었어요. 옛날에도 끊었어요. 5천원이라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야 어디 뭐 장돌배기에서 예, 아니야 버스킹 하신 줄 알았어요. 예, 그쪽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공원 같은 데서 영등포시장 같은 데서 뭐 감자 축제 이런 거 같은 거죠. 누나 저희도 길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뜨문뜨문 알아봐요. 그럼 이거 매진 됐어요? 아 요건 이제 매진 됐죠. 거의 매진. 아, 저희랑 같이 하는, 저희랑 또 다른 크루들이랑 다 같이 하는 예, 예. 저희만 나온 게 예. 아니에요. 이게 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예.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중에 저희 회사 소속 메타 코미디 회사 소속에 있는 코미디언들끼리 합심을 해가지고 스탠드업 어셈블이라는 공연을 지금 하게 됐는데 한 아홉 예. 분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제 15분씩 스탠드 코미디를 네,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반. 네. 오. 굉장입니다. 오, 좋네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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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꽉 찬. 티켓 끊고. 네. 네. 아주 또 네. 색다른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직 네네. 뭐 살짝 좌석 남았다고 하니까. 네. 네.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재영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보에게 바보가입니다. 오늘 주제 그대로 바보와 바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연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참 이상했다. 둘 다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실수담 아직도 놀림받는 에피소드 등 여러분이 겪는 대환장 콜라보 사연 지금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바보가 바보에게
어, 그 세 분도 아 우리 그때 너무 바보 같았다. 아. 저희가 이런 일화 많겠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바보에게 바보가 바보에게 바보가죠. 그 저희 셋이서 운동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바보에게 바보가였는데. 왜? 왜? 그러니까 셋이 같이 이제 돈을 처음으로 벌기 시작하고 우리 같이 헬스를 해서 몸 관리를 좀 하자. 다 같이 헬스장에 갔어요. 셋이서 한 번 운동하고 집에 가서 각자 서로 다른 너튜브를 본 거예요. 헬스 너튜브를. 그래서 각자 다른 분야를 공부해 와고 와서 야. 운동은 중량이야. 아니야. 운동은 밸런스야. 아니야. 운동은 빈도야. 예, 빈도야. 뭐 이거를 서로 각자 이걸로 저희끼리 몸 다 안 좋은데. 그거를 진짜 서로 막, 막 지식들을 막 공유하는데 헬스장 가면 다 빈봉으로 그렇게 다 빈봉으로 하는데 들어주고 막. 그리고 막 자세 막 다 틀어져 있는데 막 들고 막 진짜 그 거기 다 몸 좋으신 분들 그렇게 많은데 말라깽이 한 명이랑 뚝땡이 두 명이서 그렇게 목소리 크게 설전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다친다. 아, 자세가 중요하다고.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세가 중요한 거야. 막 중량이 진짜, 중요한 거야. 막 진짜 바보들이 진짜 바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유도 없으니까 원래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목소리 올라가는 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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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계속 지금은 다시 정립이 됐고 아 다들 지금 이제 각자. 아 약간 그 정치 종교 얘기처럼 서로 헬스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선 넘지 말아라. 아직도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르구나. 네, 확실합니다 저희.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그렇죠. 몸으로 보여주면 되죠. 꼭 그 운동을 하고 오면 서로 그 얘기만 해요. 아 역시 운동은 하체야. 그래서 근데 운동 그거는 하체잖아요. 그쵸. 하체 근력이. 하체부터 시작해야죠. 예, 예. 근데 하체하기가 너무 싫잖아.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다리도 후들거리고. 티도 잘 안 나고.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사연 볼게요. 5189님이 모짜렐라 치즈를 모짜르트 치즈라고 말한 저를 동료들이 바보라고 놀리네요. 실수라고 실수. 아. 그래 왜 아니 그리고 왜 실제로 막 이런 별다방 같은 데 가서 이제 옆에 예쁜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왜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살짝 의식이 되면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달라고 하는데 발음이 꼬였어. 막 그런 거죠. 아, 있죠, 있죠, 있죠. 제 친구 아는 동생 중에서 이제 그 부산동 아니 경상 동생인데 항상 이제 단어를 헷갈려요. 어디 MT를 놀러 갔다가. 모닝커피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으면서 형님 이렇게 야경 보면서 모닝커피 하니까 좋지. 아침 6시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아 형님 오랜만에 보니까 오로라가 딱 옆에 아우라 오로라가 딱 보이네. 맞아요. 그건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발음이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좀 긴장하거나 뭐 이러면 그냥 뭔가를 뭐 이제 생각보다 입이 먼저 나갔을 때. 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케미가 있는데 유독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정신줄 놓은 것처럼 이상해진다거나 바보같이 귀여워진다거나 어허. 이런 거는 남녀 사이에서 많을까? 그렇죠. 남녀 사이에서도 많고 근데 약간 제 생각에는 조금 제가 이제 남고를 남중남고 공대를 나왔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으르르 몰려다니면은 좀 바보가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서로 약간 검증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약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약간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대충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충 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 그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쇼생크인 줄 알고 그 쇼생크가 하면서 근데 그게 쇼생크가 감옥 이름이 쇼생크고 그 감옥을 탈출한다는데 남자들끼리 야 그 주인공 쇼생크가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집에 와서 검색해봤는데 아 이거 주인공이 쇼생크 아니었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치 감옥 이름이야.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맞아 하면서 자 김현석씨가 저는 지리에 참 약해요. 엄마가 백두산 여행 가셨다길래 제주도는 왜 갔어? 뭐야? 한라산이라 그랬지. 한라산이라. 아 근데 진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는 약간 해외 미국에 계신 분들 보면 이거 되게 많다고. 그래요? 막 영국이 섬나라인지 모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지금 몇 개 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른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약간 저는 이제 그 어른분들이 아저씨분들이 지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솔직히 지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아저씨분들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그거를 되게 엄청난 것처럼 아니야 고성은 거기 옆에 있는 게 고성이야 이러면서 그치, 그치. 아니지 이러면서 막 큰 소리 낼 때 마치 내가 더 이 대동여지들 더 바삭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아저씨분들은 보통 산에서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어떡해? 저희끼리 옛날에 한사랑산을 한참 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막 이게 그거야 이게 저 산이야 이게 저 산이야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아저씨가 찐으로 아저씨들끼리 싸우는 건 줄 알고 예. 지나가다 아 저게 계양산이에요 하면서 그냥 모르시는 분인데 갑자기 맞아 갖고 얘기하고 싶나 봐 얘기하고 싶나 봐 갑자기 알려줘야지 저게 올림픽 때 대구가 뭐 강변북로인가 저거는 마포대교예요 예예 예? 꼭 그거를 이제 말해줘야 되는 정정을 해줘야 되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지리에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나 하나도 모르는데. 네, 맞아. 뭐 섬이 어디 있고 막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계곡도 다 외워요. 아, 그래.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치. 다 외워요. 뭐 용추계곡 뭐 이런 거. 용추계곡 뭐. 세 분은 좀 그런 거에 강해요? 민수가 좀 잘 알죠. 네, 저도 네, 저 지리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 아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 좋아하고 땅 좋아하고 부동산 네, 좋아하고 돌려 나가는 거야. 전국적으로 계속 네. 보고. 그리고 지리랑 땅 볼 때 민수 항상 풍수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아. 예. 예. 성수가 아주 좋아요. 아, 요즘에 풍수에는 그것까지 포함된다면서요? 교육이랑 뭐 이런 것까지. 아 그럼요. 네, 관공서까지 포함된다고 예. 풍수에. 지금 가장 저기 민수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가장 도읍으로 해야 될 지정하는 곳은 성수인가요? 성수죠. 도읍. 예. 거기 청와대가 그곳이고요. 예. 김진희 씨가. 네. 아 믹스 커피를 탈 때요. 커피는 모두 버리고 믹스 커피 봉지를 머그잔에 넣는 나 바보 같네요. 이거 긴장할 때인가? 커피를 다 버리고 이게 정신 없으면 아,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있어. 간짜장 같은 거 주문했을 때 그 진짜 생각 없이 그 간짜장 아직 벗기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짜장을 엎어버려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그랬지 약간 이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항상 그때 아침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 졸면서 양치하러 들어가요. 아. 근데 칫솔에 치약을 해야 되는데 헤어 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예요. 맞아. 샴푸 이런 거. 그걸 제가 아침에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깔깔깔 웃었어요. 예. 아 이러면서 닦았더니 할머니가 그냥 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웃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미쳐가는구나. 오소영님이 네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엄마 나 전화기가 안 보여요. 내가 휴대폰 찾고 다시 전화할게요 하니까 우리 엄마 아이고 칠칠 맞긴 알았어 얼른 찾고 다시 전화해 바보 모녀인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 알았어 나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 찾아 그러면 그래 빨리 찾아 이러고 끊는 데가 맞아, 있다니까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예. 약간 학교 다닐 때는 안경 쓰고 있으면서 안경 찾고 있는 애들도 맞아. 있고 그래 물건 잃어버린 거 저는 물건 진짜 잘 잃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절대 안 잃어버리는데 집에서 그렇게 잃어버려요. 그건 언젠간 찾잖아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저 미스터리인 게 이제 집에서 한번 바지를 잃어버렸대요. 맞아, 바지를 바지 잃어버렸어. 아니야. 아 근데 원룸이에요. 원룸에서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못 찾았어요. 그 제가 다 뒤지다가 원룸인데 나중에 화가 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내가 그 바지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진짜 미안한데 나와주면 안 되냐고 대화를 했구나.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박혀 있어요. 꼭. 어디? 아까 꼭 그럴 때 보면은 꼭 눈에 보이는 데 있었어요. 그래 맞아.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책상 밑에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옛날에 뭐 누가 온다 그래갖고 집을 막 치우는데 네. 부엌을 치우는데 고무장갑이 없는 거야. 계속 손이 막 너덜너덜해지더니 어떻게 막 손이 나중에 쓰라리더라고. 다 하고 나니까 앞에 딱 걸려 있는 거야. 앞에 딱 그게 왜 안 보이지? 맞아,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런 경우가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 진짜. 손이 막 아파 죽겠는데. 맞아, 맞아. 그럴 때는 꼭 엄마를 찾으면 한 번에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그럴 때 꼭 귀신이 고칼. 진짜 귀신이 고칼. 막 근데 고칼 노릇이라고 하죠. 귀신이 얼마나 답답한 고칼. 진짜 옛날 속담이 진짜. 4635님이 네 제가 첫째 아이를 등 뒤에 업고 아이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찾아다녔어요.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뒤에 뭔가 느껴져서 봤더니 새끈새끈 잘 자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던지.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
미동도 없이 잘 잤나 보다. 무게감도 안 느껴지고. 그 없는 거야 등에. 이건 약간 좀 클래식 에피소드네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 맞아. 할아버지도 맞아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기억나 등에 없고서 애 없었다고 동남밖에 놀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 거야. 이게 싫어. 이거 저희 회의할 때도 한 번씩 이러는데 다 같이 누구 회의하고 있는데 그 이제 PD 동생 야 누구 동생 누구 어디 있어? 바로 형 저 여기 있는데요. 뭐야 언제 있었어? 약간 이런. 아이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쵸 예 너무 지쳐서 털썩 주저앉는 뒤에 애기가 네. 자고 있어 자 룰라의 연인 듣고 4부에서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도 많이 만나볼게요 바보가 바보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룰라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와 피식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보가 바보에게입니다. 자, 바보 같은 실수담. 사실 우리 늘 그냥 늘 바보 같았어, 바보 같았어 막 이런 좀 후회가 많죠. 맞아요. 예.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 만날 때 그렇죠. 좀 데이트할 때 좀 그런 거 그치. 처음에 잘 모르니까 데이트할 때 그때 좀 많이 그러지 않나? 그 소개팅 할 때 그럴 때 이제 소개팅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 가서 이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처음 소개팅 할 때 그 소개팅이란 개념이 없었어가지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주구장창 제가 좋아하는 얘기만 하다가 아니 그래도 다행히 재영 씨는 얘기가 지루하진 않으니까. 아, 아니에요? 그땐 지루했나 봐요. 왜냐면 소개팅하고 제가 애프터를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애프터를 거절했어요. 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당분간은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불안할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전 사실 그냥 이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소개팅을 처음 한다라는 이 내 자신의 경험이 그냥 너무 즐거워서. 상대방 생각 너무 안 한다. 아, 그러니까 막 상대방 리액션을 잘해주니까 재밌는 줄 알았어. 오, 되게 예의 있었다. 맞아요. 예의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막 여행 갔다 온 얘기하고 막. 아니 근데 재미없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아, 그런가요? 그냥 안 맞았던 거겠죠. 근데 왜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길었다. 어머님이 얼마나 편찮으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처음에 정말 몰라가지고 너무 뭐 과하게 꾸미고 나간다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막 계획을 막 풀코스로 짠다든지 이런. 그렇죠. 약간 좀 어렸을 때 20살 때 초반 때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제 어떤 이게. 어떤 미팅이나 이런 데 나갈 때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인간 향수가 진짜. 인간 백화점 1층이 지나다니는 게 그렇죠. 코가 매워 매워 그러니까 서로 코가 진짜 그래. 심지어 향수도 없어 돌렸었어 다 똑같은 향이다 똑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남자 셋이서 가가지고 아니 무슨 목욕탕 스킨도 아니고 맞아요 야 정말 옛날이다 민수씨는 뭐 저는 돈을 너무 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민수는 늘 실수하죠 그 사이즈 실수를 늘 그 저는 그 20대 중반쯤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서 너무 잘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조언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근데 한번 조언을 잘못 들은 게 너가 정말 바쁜 척을 해야 된다. 아직 모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모두 아닌데. 꽂혔구나. 바빠야 된다. 그래서 너가 약속 시간을 좀 늦어라. 그래서 지금 일 때문에 약간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진짜 그 여성분 표정이 썩더라고요. 네가 날 기다리게 만들어? 네. 10분 정도인데? 그쵸. 그리고 또 가게 가서 계산을 네가 하라고 하래요. 상대방한테. 아니 누구한테 조언을 들은 거야? 근데 그래서 어차피 살 건데 마지막에 네가 살아해놓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래요. 아, 반전 매력. 반전 매력.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밤 너가 사. 너가 사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사람을 계산해 놨더라고. 아주 그래. 너가 사 해 놓고 네가 몰래 가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서 어우 지겨워 했나 보다. 예.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왜 그런 조언을 받아들였지? 그런 거 너무 싫은데. 어려서 그랬던 거. 어려서 그렇지. 예. 바보가 바보에게 그렇죠. 진짜. 지금 절대 그러지 네. 않죠. 근데 가끔 왜 이렇게 꼭 저녁이나 이렇게 술 마실 때 계속 아 이거 뭐 사라고 막 이러는 선배 있어 계속. 오. 그러고서 자기가 내 왜 그럴까? 내가 그래서 참 폼 안 나게 돈 쓴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 같이 간 선배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속마음 얘기해놓고 민망하니까 다시 자기가 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그때 있고. 그때 이제 우리 다 여자였고 이제 그 남자분 하나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장실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내야 돼? 선배인데. 아니야 저 오빠가 괜히 그러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내야 되는 거 같아. 계속 지금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뭐 돈 내라잖아. 근데 당연히 그 선배가 내더라고요. 근데 무슨 돈을 그렇게 바보같이 쓰냐. 그러니까 그러면 괜히 뭐 시키기도 좀 맞아요. 나는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맞아. 그러니까 또 막 하여튼 너무 폼 안 나게 맞아. 돈을 쓰더라고요. 맞아. 진짜 바보다 저 사람. 맞아. 계속 우리 화장실 가면 우리가 돈 내야 돼? 아니야 돈 내면 화내실걸? 근데 계속 내리잖아. 아니 그때 왜 저래? 막 딱 해서 야 오늘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 맛있는 거 맞아. 많이 시켜. 이래야 좀 그치. 마음이 편안하지. 맛있는 거 시켜. 난 짜장. 여긴 짜장이 잘해. 짜장이 제일 맛있더라고. 자, 조민준 씨가 친구랑 둘이서 식당을 갔어요. 옆으로 미는 문을 둘이서 앞으로만 열다가 야 장사 안 하나 보다 하고 돌아간 적 있어요. 아. 어머 식당 안에 아무도 없었나 보다. 이거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이거 되게 근데 그럴싸하네요 진짜. 왜냐면 또 햇빛 너무 쨍쨍한 날에는 맞아 안 보이니까 또 아내가 형광등이 조금 덜 밝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안에 없으면 이거 안 열었을 수도 있어. 예. 안 열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미시오 이런 거 써. 맞아요. 아니,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창문을 안에 이렇게 손을 가리고 들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 거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숙소 열어요. 숙소 열어 공공공 숙소 열어요. 사장님 계세요? 네. 이거 한번 해보자. 박지영 씨가 네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왜 그랬지? 저도 뭐 이거랑 약간 다른 건데 알바 처음 할 때 아르바이트 네. 처음 하는데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밥 이제 밥을 퍼담아요. 예. 밥솥에서 이 밥 공기에다가 퍼서 온장고에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요리사님이 예. 저한테 밖에 밥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보고 너무 급한 마음에 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 제가 한 번에 안 세워져가지고 여러 개요 하고 그냥 나갔어요. 아니 저도 약간 인사 이런 거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개그맨 지방생도 전에 그때 이제 돈을 모으려고 그 연습생 생활을 하려고 낮에는 그 콜센터에서 일하고 카드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풀로 일을 했는데 이게 콜센터도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뭐 감사합니다 고객님 땡땡 카드입니다. 이걸로 전화 받아요. 예. 그래서 근데 치킨집에 가면은 뭐 어서 오세요 땡땡 바비큐 치킨입니다. 이거 이게 섞이는 거예요. 헷갈리지. 콜센터에 전화 왔는데 땡땡 카드인데 어서 오세요 땡땡 치킨 아 죄송합니다 카드입니다. 치킨집 문 열고 사람들이 아저씨들 들어오는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 카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치킨집입니다. 이게 반대로 섞여가지고 양쪽에서 팀장님 사장님은 예. 뭐야? 맞아. 저 한창 돌잔치 할 때는 예. 결혼식이 인생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예. 결혼식이니까 신랑 김민수 신부 이용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신랑 김민수와 신부 이용주의 첫 번째 결혼식을 첫 번째 돌잔치인데 첫 번째 돌잔치라고 하니까 보통 첫 번째 생일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지도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길래 내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실수가 더 실수를 계속 낳는 거야 이게. 맞아 자기가 했는지도 모르지. 진짜 그런 실수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약간 그치, 이런 그치. 저도
가끔 녹음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대. 말도 안 돼. 그리고 다시 들어보면 그렇게 했어. 맞아 맞아. 야, 첫 번째 진짜. 결혼식은 저도 진짜 끝나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네. 가게 손님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했대. 아이고. 난 아직도 이런 얘기할 때 김구라 씨가 엘리베이터 때 탔는데 네. 보통 우리 이렇게 그냥 같은 주민이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네. 거 하잖아요. 그리고 김구라 씨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되게 그 남자 저를 아세요? 이러더래. 얼마나 민망했겠어. 네. 그렇잖아. 그냥 주민끼리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를 아세요? 저를 아세요? 정색하네. 저를 아세요? 자, 최수원 씨가 경양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요. 좋은 음악이 나와서 여자분이 무슨 고기죠? 하길래 돼지고기요. 무슨 고기죠? 그치. 하니까 무슨 곡. 이게 약간 자기가 꽂혀 있는 네, 거에만 그쵸. 생각을 하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 있을 때 보통 선임들이 그 이제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를 항상 물어본단 말이죠. 이제 오늘 점심 뭐냐? 오늘 점심 뭐야? 오늘 저녁 뭐야? 하고 저한테 오늘 저녁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저녁 뭐냐? 재영아? 근데 제가 저녁 하는 날만 꽂혀 있어가지고 예. 6월 20일입니다! 제 저녁 날을 그냥 얘기해버리고 네. 자기가 꽂힌 그런 게 있어. 저녁 뭐냐? 예. 저녁 뭐냐? 예, 막 그런 것처럼. 이건 너무 이제 고전인데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예. 들려주세요. 많이 무서워. 이건 최불암 시리즈처럼. 예. 먼저... 최하정 시리즈. 예. 예. 최하정 시리즈 가야죠. 옛날에 막 뭐 호흡은 깔깔량 뭐 이런 걸 많이 나오는 건데 예. 그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선생님이 네. 뒤에서 누가 이제 껌을 씻고 있으니까 네. 껌뱉어 이거를 막 껌버섯 막 이랬다고. 껌버섯. 빨리 집에 아니, 가실 생각만 했나 봐. 아니 재밌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게 말이죠. 아니, 용주가 좁은 꼬라지가 지금 괜히 웃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껌뱉어 이래야 되는데 껌버섯이래요. 예예. 예. 좋아요. 좋아요. 윤진아 씨가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는데 그리스부터 입장을 하길래 제가 신랑한테 아 입장도 가나다 순으로 하는구나 그랬더니 신랑이 함신이 하더니 야 이 바보야 전 세계가 한 그리스냐. 야, 그래.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수가 이럴 수가 있어. 궁금한 세상이네요 정말. 예, 예. 옛날에 그때 누가 그러셨는데 연인 어떤 분이 왜 저기 유럽은 축구를 새벽에 하냐고. 8489님이 네, 전 여친이 암 걸렸다고 해서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오지는 말고 병원비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뒤로 전 여친 잠수 탔습니다. 그때 왜 안 가봤는지 참 바보 같았어요. 아, 나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전 여친이 나 암 걸렸어. 아 그러니까 나 일하고 있으니까 오지는 말고 병원비만 좀 빌려줘 했는데 잠수를 탔다고요. 잠수 타봤는데 먹고 그냥 예. 그러니까 암 걸린 게 아니었지. 예. 이런 거짓말을 야 이거 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순간 이렇게 진짜 예 순간 그쵸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잖아.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때는 막 너무 맞아요. 당황해가지고 막 이거 그 옆에서 막 목소리 막 아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 정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 목소리랑 똑같네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든대. 아, 예전에 진짜 그 한창 보이스피싱 많이 할 때 있잖아요. 뭐 전화로 해가지고 뭐 살려주세요 말하면서 1,000만 원 보내라고 예.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예. 저희 집 전화로 전화 온 거예요. 저는 방 안에 자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뭐 저기 당신 손자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1,000만 원 보내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딱 봐도 자고 있는 건 안 돼. 이제 전화로 바깥에 들렸는데 예. 이끼놈아 정상적으로 돈 벌어 이끼놈아 그딴 식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돈 벌어 그렇게 살지 마 이놈아 에이 뜨거워버리면서 하 이상하게 돈 벌어 그래 호통을 호통이 좀 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혼을 낸 거야.
저렇게 이제 할아버님은 이제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돋보라고 욕을 했지만 가끔 막 아, 엄마 엄마 동보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누가 봐도 아들 아닌데. 목소리가 아니고 40대 아저씨 목소리인데 그때는 이제 너무 당황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누가 봐도 막 아저씨가 막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막 이러는 건데 맞아요. 자, 사나 공희님이 네, 군대 이등병일 때 선임이 바나나 우유 사오랬는데 빵 하나 우유 사왔다가 혼난 기억이 나네요. 바나나 우유가 빵 하나 우유 하나. 네, 빵 하나 우유. 바나나 우유. 그러니까 이때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아 그렇죠. 군기가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너무 진짜 군기가 바짝 들고 너무 긴장해 있으면 이게 원래 잘 되던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아, 이게 자, 못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그치 그치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가면서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막 빵 하나 빵 하나다 빵 하나 우리가 그리고 약간 군대에서는 이게 군기가 너무 바짝 들어있으니까 그 제가 후임이 제가 이제 선임이 됐을 때 군대 후임들 중에서 일병들이 걸레를 막 빨고 있었어요. 네. 화장실에서. 근데 옆에 이등병이 이빨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 이등병한테 야 너네 선임 지금 뭐하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행정반이랑 생활관에 뛰어갔다가 다시 저한테 오더니 일부는 개인정비하고 있고 일부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 이빨 닦아 그냥 너무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끔 또 네 뭐 못 들었습니다. 네. 뭐 못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하죠. 예,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잘못 하죠, 들었습니다. 예,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아, 너무 웃겨요. 아, 잘못 들었습니다. 맞아. 아니 사회에서 그런 걸 하는 아, 예. 후배들이 있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군대 물이 좀 덜 빠진 사람들. 예. 아,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뭐 가스고. 아, 예, 못 들었습니다. 막 이래요. 아, 전 남성분들 중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도 약간 단아가를 되게 빡세게 쓰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선배님 하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체육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깍듯하게 뭔가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빠 소리 안 하고 오빠 소리 절대 안 하고 선배님 선배님 형이라 그래. 형 그러고 진짜 형. 마음 없는 거거든요. 많이 당했나 봐요. 아, 예, 예. 8363님이 네, 저 버스 내릴 때 실수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그냥 슬쩍 안 한 척하고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빨리 내려야 돼요. 네. 오향선 씨가 학원에서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X를 짝사랑하다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어요. 그치만 전해줄 기회를 매번 놓치고 편지는 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잽싸게 X에게 편지를 주고 도망치듯 집에 왔는데 그 X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나한테 2,000원 주고 갔어? 주머니가 바뀐 거야.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이럴 때 있어. 진짜 웃기다. 이럴 때 있어. 우리가 왜 금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풀을 때가 있잖아. 네네네. 무슨 마사지 받고 이럴 때. 근데 그거를 이제 휴지에 싸고 이쪽 주머니에 놓고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코 같은 거 풀고 이쪽 네. 주머니에 넣으면 반대로 버리고 반대로 그 금싼 걸 휙 버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꼬기꼬기 보면 휘지고 네. 충격이다 충격. 근데 많이 그래 대부분. 아 진짜요? 맞아. 근데 되게 그 약간 고전 짤로 예. 예전에 그 어디 그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는데 친구들끼리 브루스탄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열어봤더니 전동 드릴 들어 있고. 그거 있죠. 그래 그래. 자, 자 이제 백숙 끓여 먹자고 했는데 전동 전동 드릴. 와. 와. 비슷해가지고. 네 맞아 맞아 클래식이죠 클래식 그래 그래 이수경 씨가 저는 쌍꺼풀 1+1 할인이라는 말이 한쪽 눈만 하면 한쪽 눈은 할인인가 보다 해서 상담 갔는데요. 두 명이 와야 할인되는 걸 하더라고요. 민망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헷갈릴만 한데요. 쌍꺼풀 1+1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어쨌든 눈이 한쪽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눈이 두 개니까. 그래 이거는 두 명이 와야 할인되는 거라고. 네. 와 이게 예, 약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예. 쌍꺼풀 두 눈 1+1 할인 이렇게 써놔야. 자 광고 듣고요. 아 정말 오늘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사연을 몇 개 안 읽은 것 같은데 벌써 그랬어요. 네, 오늘 네. 실수담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 지금 제가 아까 그 밥 여러 개요 그 예, 예.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일했던 점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어, 정말? 아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오늘 안 터졌네. 아, 아 들으셨구나. 아니요 많이 터졌어요. 네. 예, 예. 아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그분이. 예. 아. 그럼 다시 지금 밥 몇 개야? 여러 개요. 아, 세 분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 바보 같은 시간은 꼭 필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네. 아, 지난 네. 지난번 참 이렇게 또 재밌는 또 이야기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네. 또 인생이 또 재밌는 거죠. 그렇죠. 또 너무 다 성공만 하면 재밌어요. 근데 바보 같은 짓 계속하면 호구.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호나인. 아, 호나인. 그렇죠. 호나인. 네, 호나인. 그 방송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어, 호랑이 입이 아니야? 네, 네. 어, 되게 세 보이네요, 되게. 자, 끝곡으로 임키의 네, 아주 귀한 노래입니다. 예, PS I Love You 들으면서 저는 피식이들과 같이 인사할게요.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